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 경마입니다. 예, 오늘 토요 경마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뭐 조철도 다적 중에 나왔습니다. 4, 5, 4, 6, 9, 10, 11. 그다음에 제주 2, 5, 6. 뭐 A급 한 방도 있었고 주력 한방한방뭐 삼복 삼상까지 돌돌 말아서 때려 먹은 것도 많은데 오늘 배당이 전체적으로 다 아랫 배당들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뭐 메인 승부 한방 A급 승부 한방 거기다가 뭐 대끼리 꺾고 들어간 거 따박따박 좀 들어와서 그래도 뭐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지는 않고 왔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제일 아쉬웠던 게 마지막 메인 승부 12경주에, 야, 이거 안토니오 기수의 4번 메갈리오스가 딱 걸려가지고, 2번 명품 축제의 4번 메갈리오스. 한 방으로 메인 갖다 때려놨더니, 2번 명품이가 부러지고, 9번 4번으로 들어왔죠. 야, 이거 뚜껑 열리대요. 그러다 마지막 경주도, 한 30배짜리 1-3착, 요만큼 1-3착이죠. 김기배, 젠테너리, 아무도 안 보던 거. 야, 11번, 3번. 회심의 한 방이었는데, 그것도 코차, 목차로 또 1-3착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주 2경주부터 시작했죠. 10번 중앙 큰 길에 2번 반지의 왕. 10번, 2번, 13.0배. 복승식 6.4배. 첫 적중이었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4경주. 자, 12번마 아이스펀치였죠. 12번마 아이스펀치. 거기에 7번마 다이아키. 자, 이게 대끼리가, 대끼리 마권이 나중에 7번, 12번으로 뚫리긴 했습니다만은, 8번마 라온하이라는 마필이 만만치 않게, 이게 대끼리 같던가요? 아무튼 8번마 라온하이. 3착으로 머무르고 말았는데, 자, 그놈을 시원하게 꺾고, 완장으로 갔다, 예측권 20장 갔다 때리자. 12번, 7번, 7번, 12번. 복승식은 뭐한 4배 정도 나왔고, 쌍승식이 한 8.4배 뒤집혔어요. 복승식 한 3.7배, 한 4배 나왔을 겁니다. 자, 메인 한 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렸고, 자, 제주 5경주가 4번마 천년바위에 7번마 성읍세상이었습니다. 7번, 4번, 7번, 4번. 4번이 천년바위가 대가리가 팔렸는데,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아예 7번마 성읍세상을 대가리 놓고 때렸죠. 10.6배. 뭐, 짭짤한 배당이었고. 자, 바로 다음 과천 6경주입니다. 4번마 고업, 8번마 이글아이. 뭐, 한 5배짜리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 6경주는 완장이었습니다, 또. 9번마 충무공에 2번마 불빛 영웅. 거기에 삼복승. 7번마 흑폭풍까지 해가지고. 9번, 2번. 3.7배짜리 또. 한 방. 완장으로 갔다 때려 먹었죠. 삼복승도 9.2배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과천 9경주에 또한 방이었죠. 3번마 다이나믹 펀치에 1번마 스트라이드 업. 3번, 1번. 3번, 1번. 자, 요거는 3.6배예요. 거기에 2번마 피렌체 힐. 이거 아나짜리였죠. 3번, 1번, 2번. 삼복승식도 한 9배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삼상승은 꽤 나왔을 겁니다. 조철이 삼상승은 추천을 안 드리기 때문에 뭐, 알아서들 다 찍어서 드셨다는 분들도 문자들 주셨고, 자, 3번, 1번, 또한번 완장이고. 자, 이제 후반부 또 A급 승부, 10경주였습니다. 제가 11번 도끼블레이드를 대가리 놓고 한 방으로 찍어 먹는다. 자, 11번 도끼블레이드, 6번마 미르스톰이 대끼리 갔습니다. 임기현이 탄 거. 사정없이 꺾고, 대끼리 꺾고, 자, 3번마 원더풀 트루스였죠. 2억이. 자, 11번, 3번. 11번, 3번.
시원하게 또 한번 완장으로 갖다 꽂아놓으면서 6.4배짜리 대끼리 꺾고 시원하게 A급 완장으로 한 방 때려 먹고, 자, 그 바로 다음 11경주 역시도 6번, 3번, 3번, 6번 시원하게 한 방 또 완장으로 찍어냈죠. 거기에 짭짤한 달러박스 3복승 7번마 업라이트 3복승 7.2배까지 해가지고 뭐 한 8개인가 9개 그래요. 8개인가 9개 적중. 자, 근데 어제처럼 뭐 999 적중 이런 큰 배당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저배당 흐름 속에 한방 한방 잘 찍어 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금요일 경마는 고배당 중배당으로 상한가 한 두세 개 찍어 먹었고,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잔잔하게 배당은 없었습니다만은, 자, 8개 경주 완짱 완짱 시원하게 잘 찍어 먹었습니다. 자, 이제 1호 경마 왔는데요. 뭐 파국으로 치닫을 것 같은 그 문중원 기수의 사건 다음에 경마를 하니 안 하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자, 일단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자, 이상 없이 일단 치러졌습니다. 뭐 배당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 경마 팬들이나 예상가들의 몫이고, 마사회나 기수 관리사 뭐 아무튼 별 탈 없이 경마가 일단 진행이 됐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원래 약자들 편 아니에요, 약자들. 그죠? 오늘 뭐 1호 경마 예상하기 잠깐 전에, 조철도 역시, 항상 시건방지고 건방찬란한 마사회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단 1%도 없다. 하지만, 기수와 관리원들 역시도 마냥 그네들이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대충 다들 들어서 아시고 계시다시피 고 문중원 기수가 쓴 유서에서 우리나라 조교사들 기수들, 문중원 기수는 기수의 신분이긴 했습니다만은 부정 경마라는 거는 어느 하나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조교사의 지시가 있든 마주의 지시가 있든 기수의 마음을 먹든 누군가 손발이 맞아야지 해먹는 겁니다. 혼자 해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부정 경마가 나는 싫다. 빨리 조교사가 돼갖고 나는 아주 공정 경마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기수 중에 하나가 아마 문중원 기수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는데, 저는 하나 좀 아쉬운 게 항상 누구 하나 죽으면 관리원이 됐건 조교사가 됐건, 아 뭐 조교사는 없죠, 관리원이 됐건 기수가 됐건 마사회나 조교사의 불합리한 부당대우에 불만이 있는 것들은 평소에 꼭 이 우리 경마팬들 곤란하게 말이지, 경마팬들이 경마할까 안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불안해하고 말이죠. 왜 경마팬들이 호구냐고. 마사회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관련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마팬이 무슨 호구냐 이겁니다. 지구들 싸울 때 꼭 판때기 없니 많이 열어 안 열어 해 마라 혼나야죠 전부 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마 팬들한테 당신들 월급을 누가 주냐 이거예요. 경마 팬들이 주는 겁니다. 경마 팬들이. 조철도 예상가지만 조철도 걔네들한테 막권을 사고 경마를 즐기기 때문에 경마 팬이 한 사람이죠. 그죠? 지네들이 뭐 견장차고 대통령이에요 뭐예요. 반성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수들도 이미 뭐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조교사 누가 지시하고 빼라 말아라 숨겨라 가라 마라. 문중원이 어떤 조교사가 그랬는지 이제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뻔하게 나와 있는 거죠. 문중원이가 제일 많이 탔던 게 어딥니까? 부산 2조의 강영권이네. 그 다음에 최근에 문중원이가 있던 데가
어딥니까? 김길중 마방인가 그럴 거예요. 뻔하죠? 그러잖아요. 아무튼 아마 이번 주 경마가 이상 없이 다 치러지고 있는데 이번 주 경마 끝나고라도 정신들 차리고 좀 제발 평일날 일할 사람들은 일을 하고 대표적으로 좀 대가리급 맛 그런 사람들이 평일날 갔다 으쌰으쌰 하든지 KBS, MBC, SBS 불러갖고 나 터트릴 거 있단 말이지. 그럴 용기 없으면 찌그리고 일 잘 하든지 꼭 누구 하나 죽으면 이 난리법석을 치고 말입니다. 이 고인된 망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한국 경마의 병폐라 이겁니다. 불만이 많아요 조철도. 하루빨리 이러면서 무슨 파트 투구 조지고 지랄을 합니까? 그죠? 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아무튼 또 뭐 오늘 경마하기 전에 혼자 또 삘 받아갖고 샛길로 갔는데 자 다시 제자리로 와가지고요. 자 이제 12월 8일 일요 경마 오늘 승부처 공개합니다 먼저. 자 오늘은 좀 늦음하게 시작을 합니다. 4경주부터 시작해요. 4, 5, 6, 8, 9 4, 5, 6, 8, 9 그 다음에 부산교차 3경주, 5경주, 6경주 자 메인승부가 중간입니다. 5경주, 6경주, 8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아 요거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4경주가 메인이에요. 메인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고쳐드려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5경주가 일반경주고 그렇죠.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4, 5, 6, 8, 9 4, 5, 6, 8, 9 부산 3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8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부산은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입니다. 자 특히 오늘 9경주에 올 한 해 대미를 장식하는 그랑프리 경주가 열리죠. 자 그랑프리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안 잡고 그냥 일반 경주로 일반 A급 승부로 잡았습니다. 뭐 배당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질 않기 때문에 자, 하지만 대상 경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듯이 저는 대가리 마피를 청담독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승부처로 잡았어요. 자 4, 5, 6, 8, 9 부산 3, 5, 6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8경주 부산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유튜브 또 조철스타일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보시기 전에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기분 좋게 한방 눌러주시고 가자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종 모양까지 꼭 클릭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아 오늘 소리를 좀 많이 질렀는지 목이 조금 잠길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입니다.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첫 승부부터 한방 배당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 경주고요. 자 이번 4경주의 인기 1위 대가리 마필 4번마 프리티조이입니다. 문성혁이 탔고 전승규 마방에서 자 문성혁이가 두 번 만에 재검 받고 두 번 만에 대가리 까고 자 이제 승군을 했는데 자 4번마 이 프리티조이가 이긴 편성이 강한 여전자 해피하와이 스피드폴라 자 이런 속된 말로 똥말들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핸디캐퍼들이 그 편성이 나름 센 편성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됐는지 1kg 감량을 줬어요. 거기다 이제 문성혁의 신인기수 감량까지 보태져서 이제 51kg인데
쨌거나 저쨌거나 조철의 눈가리에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 이거 조금 영어인 것 같다. 자 이제 국산 5군에 막 승군을 했는데 자 포화주로에서 1분 00초를 끊어냈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선행 갑니까? 못 가죠? 안쪽에 1번마 신부가 빠르고 자 6번마 더더비 빠르고 외곽에 최범현이 11번마 대마지풍도 빠릅니다. 자 4번마 프리트조이가 안쪽에서 뭐 꽃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버벅대고 안쪽에 갇히는 그림도 그립니다. 그래서 자 이번째 첫번째 승부처인데 메인 승부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남들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4번마 프리티조이가 조철이 눈깔에는 불안해 보이는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대가리기 때문에 자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자 훈련 잘 해놓고 자 이 정도 편성 만나기 위해서 갈아온 것 같은 아주 딱 걸린 한놈 기본 능력은 분명히 이놈이 제일 앞서 있다. 조철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 후보군에 자 안쪽에서 기습 때리고 나갈 두 놈 1번 신보 2번 파크블레이드 거기 지금 멀로로 바꿔놓은 3번마 와니케이도 찝찝합니다. 훈련 잘 해놓고 멀로 기수가 워낙 잘 타내기 때문에 안쪽에 1, 2, 3번 거기에 6번마 더더비가 직전 경주 하만시기가 앞전 경합을 좀 하나다가 무너졌는데 차분한 말머리 잘하는 김덕현이 신인기수의 6번마 더더비 자 그 다음에 외곽 사행만 아니면 한칼 할 수 있는 자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이가 오랜만에 기승을 한 8번마 리오진이라는 마필도 있고요. 예, 거기에 외곽에 11번마 대마지풍도 흙만 안 맞고 외곽 선입으로 차분하게 따라붙는다면 한구라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4번마 프리티조이가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 간다. 자 조철은 의심한다 이겁니다. 4번마 프리티조이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야 죽어도 이놈은 2차간에는 왔다. 자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지만 시원하게 상한가 때리러 한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벤스한테 때리러 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프리티조이. 자, 과도한 인기를 노리는 대가리 마필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핸디캡 자 이번 5경주는요 단통입니다. 혼합 4군의 1000m 핸디캡 자 예측권 10장 두놈 땡땡 종칠 때까지 단통이다. 혼합 4군 1000m 단거리인데 이제 약한 상대 만났습니다. 유승환이의 4번마 문학보스죠. 안쪽에 1번마 문학킹 있고 바로 옆에 박태종의 6번마 에스찬이 있지만 자 4번마 문학보스는 차분하게 선입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최근 싸워왔던 자 상대들보다 한수 아래 상대들 만났기 때문에 4번마 문학보스는 대가리인데 자 빅투아르의 1번마 문학킹이냐 아니면 줄어든 경주거리 직전에 늘어난 경주거리를 헤매고 버티질 못했죠. 6번마 에이시찬의 기습이냐 자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가 꼬였던 10번마 퍼스트 드림 자 능검시 가능성 보였던 9번 트리플 킹덤 10번 베스트 군주 자 잠재력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2여기에 11번마 카일룸 제왕 카일룸 제왕 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이번 경주는요 단통입니다. 단통 3박 4일 뛰어도 요거 두놈 땡땡 묻어갖고 오는데 자 요번 승부의 포인트는 오리지널 단통으로만 때릴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저는 4번마 문학보스는 쌍승시까지 보는 대가리이기 때문에 단통에 붙여갖고 자 요거 3쌍승 배팅 좋아하시는 분들 3쌍이나 3보 딱 두 방이면 단통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거는 두놈 땡땡 빨갱이 배당 10배 아래짜리 깜빡깜빡 되는 배당이라도
단통에 삼복삼상 붙여놓으면 승부가 가능하죠. 자, 현장에서 상황 보고 삼복삼상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오리지널 단통으로만 제가 추천을 드릴 것이고, 삼복삼상이 의외로 메리트가 있다 한방 붙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번 경주는 오리지널 메이드 단통, 조철이 항상 강조하지만 배당에 관계없이 가장 힘든 게 단통이라고 했습니다. 경마 제일 못하는 호구들이 두 배짜리 단통 지나가는 할아버지도 맞춘다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마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렇게 쉬운 단통이라고 생각되면 자기 있는 돈 차비까지 빼갖고 싹 갖다 박아야죠. 그죠? 은행이자가 두 배 나와요. 은행이자가 세 배 나와요. 주식도 두 배 안 나옵니다. 그죠? 상한가 때려도. 이 주둥이만 나발대고, 야, 나는 대끼리 안 때려. 오늘 같은 날 아마 배당 노린다고 연병하고 떠드는 놈들 다 늦었을 겁니다. 그죠? 오늘 같이 저배당 흐름에, 저배당이면 저배당 흐름에 맞춰서 때리는 게 경마고 예상가고 전문가죠. 그죠? 주구장 한참 배당만 노린다고 연병하는 놈들 오늘 다 늦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오늘 같은 날 경마하면 안 되죠. 진짜 잘하는 사람들 같으면. 고배당 때리기를 좋아해도 저배당 판때기 같은 걸 읽으면, 야, 오늘 나는 이거 경마하면 안 되겠단 말이지. 안 해야지. 안 하긴 개뿔을 안 해요. 나는 빨갱이 안 사. 무조건 배당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아마 지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다 팔았을 겁니다. 바보 멍청이들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경마는 판을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 판을. 저배당 편성에서는 구멍 압축해서 가야 되고, 고배당 편성에는 빨갱이의 미련 갖지 말고. 그죠? 자, 오경주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으로 종칠 때까지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000m 핸디캡. 자, 요거 재밌습니다. 자, 이것도 혼전인데,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또 시원하게 한방 때리러 가자고요. 자, 이것도 현장에 가면 인기 대가리가 없습니다. 아마 대끼리 배당이 10배 이상 갈 것 같은데. 자, 3번 와우와 여장부부터 부담 중량 덜고 공백 있지만 가능한 5번 마 활용, 2여기에 7번 마 라온 케빈, 박으로니의 9번 마 투어 브라더, 선행 쏘고 나가서 버티면 할 말 없죠. 10번 마 베스트 군함도 마찬가지고. 자, 임기현의 11번 마 아이엠스타가 계속 한타 부족하지만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고. 자, 3번 5번 7번 9번 10번 11번. 자, 조철의 눈가리에 요거 딱 6마리 보입니다. 6마리. 나머지 마필들은 싹 걷어내면 되겠습니다. 3번, 5번, 7번, 9번, 10번, 11번. 자, 6마리 싸움으로 압축을 해놓고 이거 이외에 마필이 들어오면 틀리는 겁니다. 자, 요거 6마리 중에, 자, 기본 능력 제일 앞서 있고 계속 센 놈 틈에서 뛰어온 요 놈이 저는 능력상 대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야리꾸리한 놈이 대가리가 팔려. 아마 임기현이 11번 마 아이엠스타가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11번 마 아이엠스타. 약간 좀 기대는 마필이긴 한데 요새는 기대는 것도 많이 잡혔고 조교 잘 해놨고. 자, 경주거리 줄어든 것도 유리해 보이고 다 좋은데 외곽 게이트로 밀린 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자, 11번 마. 자, 아이엠스타 뒤로 돌려놓고, 뭐 꺾고 갈 마필은 아니죠. 뒤로 돌려놓고, 자, 계속 센 편성에서 뛰어왔던 기본 능력 1000m 단거리에서는 이놈이 대가리다. 기승기수가 좀 덜덜해서 그런지, 자, 이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그럽니다. 자, 시원하게 조용히 우리끼리 상한가 한방 때려 먹자고요. 자, 넘버 6 6경주입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예측권 20장. 자, 요놈이 펜스 한 대 때리러 간다. 자, 펜스 한 대 때리러 가는 두 번째 상한가 6경주 현장 예상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자, 조철하고 함께, 자, 현장에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육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8경주 초중반에 싹 끝내는데. 자, 오늘은 어제는 제가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인정하는 경주가 많았죠. 결과도 그렇게 왔습니다. 다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 방으로 귀결된 경주가 많죠. 경마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맞든 틀리든 판을 제대로 읽어서 여러분들께 가이드하는 게 예상가들 몫이죠.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자, 이 경주는 압축해서 먹어야 되는 경주다. 이 경주는 인기마 빨갱이가 불안한 경주다. 자,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어드바이스 하는 게 그런 거죠. 1번, 2번 적중 막권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틀을, 이게 과연 대가리 놓고 후짝 찍어 먹긴지, 아니면 대가리가 불안한 터지는 초식의 경주인지, 그거 여러분들께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철의 실전 배팅 유튜브 방송에서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도 또 터지는 초식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또한번 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도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바로 10번 마 어치브입니다. 어치브. 자, 이현종이가 기승을 했는데, 자, 이게 5번 마 엉클벨, 10번 마 어치브, 12번 마 라온칸. 자, 그중에 어치브가 제일 빠른가요? 제가 볼 때는 2여기에 5번 마 엉클벨도 만만치 않고, 임기원이의 3번 마 센스쟁이도 순발력이 좀 있기 때문에. 자, 10번 마 어치브. 측정 경주 문세영이가 3번 게이트에서 얘는 선행으로 간게 아닙니다. 문세영이가 꼭 잡고 있다가 날라왔죠.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취입. 자, 2kg가 늘었는데, 자, 출제 공백이 지금 8월부터니까 9, 10, 11, 12. 한 3, 4개월 지금 출제 공백이 있어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출제 공백에, 경주거리 1700에 외곽 게이트. 자리 잡기 힘들다는 얘기죠, 초반에. 그러면 초반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힘을 좀 써야 되는데, 뭐, 이현정이가 차분하게 말머리는 잘 하지만, 이거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영어인 것 같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능력상 대가리. 항상 경마는 편성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센 편성에서 뛰어왔던 요놈이 저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인기 1위 팔리는 10번 마. 어치브가 아니고, 최근 보여준 게 별로 없고 덜덜하기 때문에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자,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 수도 있겠지만, 자, 조철의 달러 박스 쌍복 대가리. 자, 요놈이 대가리로 보기 때문에, 자, 10번만 어치브. 자, 요거를 뒤로 돌려놓고. 자, 중요한 거는요, 요번에 조철의 달러 박스에 붙여갖고, 이상한 놈또 하나가 조철의 눈깔에 또딱 띄어 있는데, 아마 한 3, 4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 40배. 현장에서 제가 이상한 마필 하나 붙여가지고 중배당, 고배당에다가 한 3, 40배짜리 주력 한 방이면 이건 고배당이죠. 그죠? 그거 한방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마필 차분해져갖고 선취입으로 때리고 올한 놈이 다 칼 갈고 발톱 숨기고 있는 놈이 한 놈이 보입니다. 그래서 10번만 어치브를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 박스에 붙여가지고 아나짜리 하나 붙여서 시원하게 완장으로 고배당으로 한방 주력으로 한방 미친 척하고 또 때릴 한방 맞건 뭐돈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죠. 예측권 두 장, 세 장만 돼도 이건 상한가 한방 가는 겁니다. 자, 8경주는 세 번째 승부. 자, 요거 10번만 어치브만 부러지면 우린 무조건 한글화 했다. 받치기가 됐건 주력이 됐건. 자, 10번만 어치브 뒤로 돌려놓고,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예치권 20장 벤츠한테 멋지게 때리러 갈 테니까 어?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드디어 그랑프리 대상경주 9경주입니다 오픈 2300으로 열리는 그랑프리 G1 자 대가리 상금 4억 5600만원 이거 뭐 그랑프리라 그러는게 코리아컵 같은거 상금 반도 안되니 참 짜증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그랑프리 대통령배 이런거는 상금이 좀 더 많아야죠 차라리 코리아컵 같은거 상금을 줄여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생각은 자 아무튼 이거 그랑프리는요 우리 전문가들 예상가들이 서로 많은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랑프리 열리기 전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뭐 9번마 청담도끼가 대가리다 7번마 문학지프가 대가리다 2번마 투데이가 대가리다 아니면 어부질이 4번마 실버울프나 1번 쌈로커가 올라올 것이다 선행 기습선행으로 6번마 그레이트킹이 쏘고 나갈 수도 있다 8번마 점버블레이드가 어부질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죠? 제가요 요거 9경주를 왜 승부로 잡았냐면 이게 전부 우리 그 후배들 예상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 9번마 청담도끼를 대가리로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더라 이겁니다 제가 지금 사전 인기도 보니까 역시나 청담도끼가 대가리 팔리고 있어요 청담도끼가 뭘로 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선행, 선입, 출입 그런데 이 청담도끼를 저는 대가리로 안 본다 우리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후배 예상가들하고 그때 다섯 명이서 라이브 한번 했죠 지지난주에 걔네들은 9번마 청담도끼를 선행 가는 걸로 보고 대가리로 예상을 했죠 조철은 9번마 청담도끼는 선행 안 간다 선행 못 간다 안 가든지 못 가든지 청담도끼는 저는 선행 싸움을 하면 돼진다고 봅니다 청담도끼가 초반 대앗이라 초반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잖아요 밀고 나가든 슬금슬금슬금 타고 넘어가든 그죠? 근데 요번에 안쪽에 19조에 2번마 투데이 얘가 괜히 올라왔겠습니까 19조 마필이에요 조지나 감방 죽으나 사나 2번마 투데이는 조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외곽에 어떤 마필들이 자리를 잘 잡느냐가 이번 경기 승부 포인트인데 다 필요 없고 자 조철의 승부 9번마 청담도끼가 대가리 팔리지만 저는 대가리를 7번마 문학치프로 본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번마 문학치프를 대가리로 본다 자 달러박스 공개입니다 자 9경주 그랑프리 자 현장에서 뭐 긴 말 할 거 있어요 적중으로 찾아뵈야죠 그죠? 9경주 대상경주 조철 믿고 한방 때리자고요 자 9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가 3경주하고 5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 5경주 6경주 오늘 부산경마 승부처 하나 좀 늘렸는데 자 먼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이고 자 혼전입니다 혼전 자 부산 3경주 자 오늘 혼전인데 어제 토요경마는 아래 바닥 대끼리 빨갱이들 배당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일요경마는 많이 배당이 속출하게 생겼습니다 자 3경주 자 이것도 인기 대가리 없습니다 1번 뷰티풀 마린부터 해가지고 2번 에이시범 3번 파워 어메이징 4번 해피게이트 5번 퍼스트시나 7번 그랜드 8번 라온 10번 부경스토리까지 야 이거 뭐 한 8마리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12마리 싸움 중에 무조건 이거 대끼리 10배 이상 나오죠 자 이런 경주에서 대가리 놓고 한방 때리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지금 대가리 팔리는 게 뭡니까 4번마 해피게이트죠 해피게이트 최시태 기수 금요일날 열심히 타고 잘 들어왔어요 9월 20일날 8월 23일날 연속으로 우승 준우승하고 직전에 용근이가 내려와 가지고 또 2차에 성공을 했는데 1300도 적응했고 하지만
자, 이번 경주는 최근 뛰어왔던 놈들보다 능력세 인기마필들 중에 한 놈이 요놈보다 센 놈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배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능력이 고만고만 엇비슷한 편성인데 상대적으로 4번 마 해피게이트가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자, 요놈 부러지면 또 배당입니다. 자,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부산 3경주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4번 마 해피게이트를 뒤로 돌리고요. 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3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3경주 달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부산 메인 5경주, 6경주, 두개 남았습니다. 자, 먼저 부산 첫 번째 메인, 부산 5경주고요. 네, 국산 3군, 1800 핸디캡.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최대 승부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요것도 또 제대로 걸렸어요. 오늘 승부처 거의 대부분이 달라박 승부인데, 그만큼 인기 1위가, 불안한 인기 1위가 많다 이겁니다. 현재 사전 인기도로. 현장에서 인기 1위가 뒤집힐 수는 있어도 자, 사전 인기도상 인기 1위가 불안한 게 많기 때문에 자, 승부처로 가져가는 건데 이것도 자, 8번 마 트루킹이죠. 트루킹 얘는요 지금 능력이 세가지고 대가리 팔리는 게 아니고 다른 마필들이 워낙 빌딜하게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꾸준하게 3착, 4착, 3착 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8번 마 트루킹이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로 팔린다 이겁니다. 기실 따지고 보면 얘도 별볼일 없는 능력이 별볼일 없는 그런 마필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마가 편성의 싸움이지만 자 그래도 대가리 팔리는 건좀 영어로 보인다. 자 요것도 달라박스도 하나 노릴 놈 8번 마 트루킹 정도는 뭐 가볍게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 한놈안 팔리고 덜 팔리는 놈자 그놈 먹고 승부 들어가는 겁니다. 자, 5경주는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달라박 상한간방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분명히 1800m로 경주거리가 늘어난 게 부담 가는 마필들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로 팔리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자 그런 놈들은 사정없이 꺾어내고 자 부산 5경주 달라박 승부 메인 승부 최대 승부로 한배 타고 한방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상한간방 갈 테니까 네, 현장 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부산 두 번째 승부. 부산 두 번째 메인 6경주입니다. 자, 1등급 1400 핸디캡. 자, 요거.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자, 1군 1400인데요. 자, 5번 마 파샤, 6번 마 글리터. 제가 뒤에 5번, 6번. 5번, 6번이 대길이죠. 그죠? 잠깐만 볼게요. 네, 5번, 6번이 대길입니다. 5번, 6번.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5번 마 파샤.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는 파샤. 뭐 약한 상대 만났고, 비록 등짝이 김도현이긴 하지만,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6번 마 글리터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지금 3연속 대가리죠. 3연속 대가리. 자, 이번에 이제 1군 승군했습니다. 3kg 감량까지 받았어요. 말머리 야무지게 하는 정도현이하고 찰떡궁합이죠, 이거. 6번 마 글리터. 완전히 땡땡 대길이 팔립니다. 대길이 배당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번, 6번, 5번, 6번. 대길이 막건이 가는데. 6번 마 글리터가 저는 도현이가 9번 게이트, 직전 경주는 외곽 10번 게이트. 그 전에는 오경환이 1번 게이트. 제가 볼 때는요, 진짜로 얘가 운이 좀 좋아요. 경주가 계속 최적 전개로 잘 풀리더라고. 제가 이거 복귀를 몇 번을 해봤는데, 흠집을 잡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복귀를 보다 보니까 흠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 제 유튜브 콘텐츠에도 얘기를 했죠. 복귀하는 방법.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제가 올렸을 겁니다. 어떤 마필이든지, 최적의 전개를 뽑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마필들은 그 다음 경주는 항상 요거보다 약하게 봐줘야 되는 게 복귀의 정석이라 그랬죠. 자, 그 중에 딱 어울리는 게 바로 6번 마 글리터입니다. 최근 경주 전개가 외곽에 있긴 합니다만은 흙을 맞아본 적도 없고 아주 기가 막히게 경주가 계속 세번 모두 풀렸어요. 자, 요번 경주도 또다시 그렇게 풀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적으로 뽑아냈던 놈이 지금 댁길이로 간다. 거꾸로 갈놈 한 마리 또 찾아냈죠. 조철이. 자, 6번 마 글리터를 뒤로 돌려놓고. 요번 경기 이거 배당 때리고 나올 놈들 많습니다. 1번 마 뿌듯뿌듯 해갖고 백판짜리지만 2번 마 드랍 더 비트도 옛날 생각하면 이 정도 편성에서 안 될 이유 없죠. 이거 백판짜리인데. 거기에 7번 마 담양 태양, 뭐 8번 헬로우 비너스도 한 칸 있는 놈이고, 9번 마 무한열정, 10번 마 로카드 세븐. 야,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이 마필 중에 어떤 놈이 붙어 들어와도 후차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글리터가 부러져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 5번, 6번, 5번, 6번 이빨 갖다 질러놓고 부러지면 또 정대윤이 이빨 욕하는 분도 또 계실 수 있어요. 자, 5번, 6번 댓글이 맞곤 깨러갈 놈 한 놈, 짭짤한 배당짜리 한 놈, 조철이 또 쨍기고 있으니까 자, 그 놈으로 메인승부 한 방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마 파샤 대가리 인정을 하는데 6번 마 글리터는 불안한 댓글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오늘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 방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아따 오늘 뭐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그런지 목이 막 칼칼하니 지금 많이 잠겨 있어요. 좀 여러분들 들으실 때 좀 탁탁하셨죠? 뭐 목이 갈라져도 돈만 많이 따면 장땡이죠, 그죠? 자, 암튼 오늘 1경마 4경주부터 승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4, 5, 6, 8, 9 4, 5, 6, 8, 9 부산교차는 3경주, 5경주,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8경주 부산교차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자, 나머지 일반 경주도 오늘 1경마 멋지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8일 1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유튜브 조철 스타일 1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1경마 뭐 멋지게 한구라 하고 여러분들하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요거 유튜브 방송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는요 구독이나 좋아요는 두 번 누르면 취소가 돼요.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한 번 누르고 혹시나 두 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눌러야 좋아요나 구독이 됩니다. 두 번이나 네 번 뭐 2, 4, 8 이러고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1번, 1, 3, 5 이렇게 네. 구독, 좋아요 여기 알람까지 좀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12월 8일 1경마 또 기분 좋게 조철이 한번 현장에서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도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